자, 이번 시간에는 자 스케치에 대해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는 제가 보시면은 새 파일을 생성했을 때 시트 메탈 스탠다드 이두 가지를 두 가지 단품 파일을 생성을 하시면은 여기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케치는 레이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참조 영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인벤터의 가장 기본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탠다드.dwg 도면 파일하고 여기 프리젠테이션 파일 이두 개만 이세 가지 빼고는 여기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케치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새 파일 템플릿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시트 메탈 IPT라고 보시는 게 이게 판금 부품이고요. 그다음에 standard.dwg라고 되어 있는 게, 자, 이게 AutoCAD에서도 바로 열어볼 수 있는 자, DWG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standard.iim, 자, 이 녀석이 자, 표준 조립품이고요. 그 다음에 standard.idw, 자, 이게 바로 도면 파일입니다. 그리고 standard.ipn, 이게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자, 그리고 standard.ipt, 이게 표준 단품 파일입니다. 부품이죠. 기본적인 부품을 생성할 수 있는 템플릿이에요. 그리고 웰드먼트.iam. 자, 기본적인 것은 자, 표준 자, 조립품하고 같습니다만 여기서 용접 명령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게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인벤터를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 지금 영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템플릿 중에 이 녀석이 맨 앞에 있다고 아, 이걸로 지금 부품을 만들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걸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부품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어는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시트 메탈 판금입니다. 그래서 판금 물론 이게 이걸로 해서 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부품을 생성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는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스탠다드.ipt가 보이죠? 웬만하면은 자 이걸로 생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부품은 standard.ipt 여기서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standard.ipt를 선택하시고 확인. 자, 확인을 하시면은 자, 기본 단품은 이렇게 생성되게 되죠.